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터줏대감 메콩강으로 갑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메콩강이 맞습니다. 건기에만 반짝 나타나는 미니 사막입니다. 건기와 우기 사이 강물 높이는 4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모래가 많아서 해변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메콩강의 바닥입니다. 우기 때는 이곳이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없어지는데 건기 때만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메콩강의 특별한 풍경입니다. 기억 속의 메콩강은 늘 황토빛이었는데요. 건기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기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바이디. 한양류. 하빠. 하빠.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물놀이처럼 보이는데요. 배를 타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딱 요맘때뿐이랍니다. 야, 왔다 오고 가시가. 아니 파메냐? 아니면 빠닌. 빠닌. 네네. 메콩강에서 흔히 잡히는 민물 도미입니다. 어, 지느러미에 가시가. 얼마나 힘이 좋던지 놓칠 뻔합니다. 라오스의 사람을 살게 하는 어머니의 강. 바다가 없는 라오스에서 메콩강은 농사에 중요한 도우미이자 요긴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물의 높이가 달라져도 변함없는 풍요를 선물합니다. 공기 때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기가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독 여기서 많이 고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메콩강의 가치.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껍차이. 넉넉한 인심도 전해집니다. 메콩강과 맞닿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 시엔쿠안은 반농반어 마을인데요. 우기에는 강의 수위가 8m가 넘어 집 앞까지 물이 찹니다. 그래서 건기에만 잠깐씩 농사를 짓습니다. 메콩강변에 살다 보니 생기는 숙명입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아니 미야 가부자라 니가 루. 사바이디. 야 제가 미야 돈바 주긴.
생페 씨가 직접 요리사로 나섭니다. 라오스식 매운탕을 선보여주겠다는데요. 똠얌빠닌 똠얌빠 하나이머닌 그레어테 방트야가 긴던던 긴트는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향신료입니다. 맑은 매운탕을 끓일 때 비린맛도 잡아줍니다. 아, 똠빠 하나이머니 하고 엄마, 엄마니 빠 하나이머니 찜벙 세버 아, 껍차이 셉셉 네, 갓 잡은 생선이라서 그런지 육질이 탱탱하고요. 보통 민물고기 하면 비린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에 생강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 비린내가 많이 잡혔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예, 매미는 긴 셉. 이게 찍어 먹는 거였습니다. 셉 라이. 태어나 처음 먹는 음식인데 간도 적당하고 제 입에는 딱 맞습니다. 매콩강이 있어 나눌 수 있는 한 끼입니다. 다 보면은 포만 그 하긴 걸음박 내 하긴 야 ใส่หลายใจกับหลายคนนี่ไปซื้อกินสินะถ้ามันมีก็สะดวกสบายขึ้นกินแบบธรรมชาติแบบบ้านแบบเมืองลาวมันง่ายสินะกินแบบนี้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껍차이 소그리 소그리 바이바이. 라오스의 변화에도 한결같은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는 메콩강의 넉넉함과 닮았습니다. 내일의 라오스를 빛나게 해주는 원동력은 아닐까요? 떠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스리랑카와 라오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통을 택한 사람들. 두 눈이 마주칠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지혜를 엿봅니다. 자연에 발맞추어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 가자! 잡았다! 한 50km! 그들의 인생으로 그린 특별한 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 인생의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Southwards on a plane and showed me Spain or somewhere, but in reality.